오늘 밖에 눈이 많이 왔는데 여기 오는데 힘들었죠? 예. 조금 힘들었어요. 저쪽 그 언덕에 아직 그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됐어. 예, 대단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 눈을 뚫고 예, 그 마침 그 휴가 맞은 것을 기타를 오늘 한번 손장에게 제대로 점검 좀 받아보려고 오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회원님의 그 저 인적 사항은 제가 좀 감추고 잠시 이야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기타 캠프촌 회원된 게 저하고 제가 대충 기억나는데 한 얼마 좀 됐죠? 1년 되셨는가? 1년이 좀 안 됐죠. 1년 안 됐어요? 네. 예. 그러면 한 언제 가입했어요? 한 4월달쯤에. 4월달쯤? 네. 그럼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네, 그죠? 네. 맞죠? 네. 예. 그러면 저한테 처음에 오기 전에 기타를 혼자서 독학할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아, 유튜브를 보고? 예. 이거 봤다, 저거 봤다가. 자,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이거 보고다가 저거 봤다가 하다가 이제 통캠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통캠 회원이 되고는 I Love Song 통기타의 체계적인 영상 강의를 봤죠? 예, 봤죠. 예. 예. 솔직히 도움되는 얘기를 뭐 현실 그대로 한번 얘기해 줘봐요. 처음에는 봤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요. 예. 그래도 한 번, 두 번 보니까 눈에 익으니까 좀 귀에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 예, 예. 이제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음악 공부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쵸. 그 음악 이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처음에는. 그쵸.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반복해서 보니까 조금 이제 알아듣겠더라. 그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아직 멀었는데요. 예, 아직은 좀 멀었지만은. 일단 이게 처음에는 돈 내놓은 게 아까워서. 예, 돈 내놓은 게 예, 정확한 말입니다. 돈 예. 내놓은 게 아까워서. 한번 보고 열심히 봤다. 보고, 예, 보고 하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지금 조금 이제 흥미를 좀 가졌죠. 흥미를 가졌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분명히 이제 정확한 답을 내주셔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많은 좋은 강의가 있어도 이것저것 보는 거 하고 현실적으로 I Love Song에서 그 영상 강의 체계적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는 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차이가 많죠. 유튜브 동영상은 차이가 많다.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다시 찾아 들어가려면 또 그걸 또 못 찾더라고요. 예예. 예. 아,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은 한두 번 볼 때 우선 흥미는 있는데 예. 보고 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금방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I Love Song 통기타 영상은 체계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게. 그리고 지금 그런 8개월 동안 지금 동요를 쳤죠. 멜로디를. 거의 동요를 많이 쳤죠. 예. 자, 오늘 이제 여기 오셨던데 이 동요 책을 제가 치는 걸 봤습니다. 이 동요 책을 이제 150곡을 제가 치는 걸 봤는데 지금은 B 플랫이 어떻게 잡는지 E 플랫이 어떻게 잡는지 뭐 코드가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일단 멜로디를 눈으로 다 익혔습니다.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직접 제가 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제가 그 이끄는 방향대로 기다려준 방향대로 그건 8개월 동안을 제가 8개월이라는 것을 촌장이 잡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땡겨줄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배우시는 분이 각자마다 직장이나 개인 사업 때문에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무작정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본인이 시간 내서 올 수 있는 시간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분은 한 8개월 걸리고 어떤 사람 1년 걸리고 어떤 사람 2년 걸리는 것이지 이게 일정한 그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와서 아침부터 와서 쭉 들어보니까 멜로디는 거의 다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리듬과 코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드디어 이 책을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건 한 3시간째 지금 치고 있는데 함께 부르기 200곡이라 해서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해주냐면 일단 아는 곡이든 모르는 곡이든 여기에 만일 슬로우 곡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슬로우 곡을 가르쳐줍니다. 슬로우 가르쳐주고 만일 슬로우락이 나오면 슬로우락을 가르쳐주고 칼립소가 나오면 칼립소 가르쳐주고 이제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는 코드가 있으면 이 책받침의 코드를 통해서 이제 익혀서 일단은 내일까지 익기로 했잖아요. 네. 그죠? 1박 2일. 1박 2일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이 책 한 권을 다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다 친다 그러면 이 곡을 다 알아야 되나 이러지만 이 훈련과 연습은 이 노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래라는 걸, 이 노래가, 이 악보가 이제 재료다 말인데, 재료, 그죠?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본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코드, A 코드 어떻게 잡는 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슬로그 어떻게 치는지 알게 되고, 그죠? 또 왈츠를 어떻게 치는지 알게 되고, 빠른 곡은 어떻게 치는지 알게 되고, 이제 슬로우라는 어떻게 치는지 알고, 거의가 우리나라 노래는 고고와 슬로우가 많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한 곡을, 150곡을, 이 200곡일 겁니다. 200곡을 다 불러본다. 하루 1박 2일 만에 되죠. 그래서 학원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그냥 노래를 한독 한 곡 두 곡을 그냥 주고 그냥 하기 위해서 그냥 노래를 배우는 거지만 여기서는 학원에서 1년 2년치 할 것을 말 그대로 일단은 본인에게 이제 독학할 수 있는 그걸 준단 말이죠. 충분히 알아들었죠. 무슨 네, 의미인지. 네, 기간이... 알아들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가셔서 이 책을 가지고 안 그러면 본인이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쳐도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쳐도 돼요. 얼마든지. 그죠? 다른 노래를 가지고 이제 치란 말입니다. 제가 저기 자리에 앉아서 촌장이 이제 다른 작업을 하고 또 있는 동안 이렇게 수강생은 우리 저 통캠 행운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항상 촌장 옆에서 하루 종일이라도 옆에서 뒤에서 기타를 친단 말입니다. 좀 전에도 전화 들었잖아요. 또 내일 방문하시는 분, 또 모레 방문하시는 분, 그죠? 또 예약을 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셔서 자, 여기 이 플래키 있죠, 그죠? 네. 이 플래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여기도 또 이제 이 디스코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가 이게 디스코가 또 어떤 또 키인지 어떤 저 리듬인지 설명해 주고 그래서 내일 갈 때까지 오늘 저녁 먹고 또 잠자기 전까지 또 계속 치고 예? 이렇게 치다 보면 이 학문을 200걸 다 못 쳐도 듬성듬성 치더라도 일단 근본을 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뒷모습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은 이렇게 평일날 직장을 잠시 쉰다든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그 휴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 통캠에 오셔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가면 처방전도 받을 수 있고 제가 뭘 자기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한몫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고 유튜브 같은 데서 자꾸 공짜 영상만 보고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또 조일민 촌장 이 직속 제자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지금 오늘 오신 이분은 평생 동안 저에게 몇 달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오셔서 저한테 이런 이제 도움을 받고 간단 말입니다. 자, 오늘 뒷모습 인터뷰 마치겠습니다.